어깨뼈.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신적인 곳이 어디냐고 누군가 물은 적이 있지. 그때 나는 어깨라고 대답했어.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잖아.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고, 두려우면 움츠러들고, 당당할 때면 활짝 넓어지는 게 어깨지. 당신을 만나기 전 목덜미와 어깨 사이가 쪼개질 듯 저려올 때면 내 손으로 그 자리를 짚어 주무르면서 생각하곤 했어. 이 손이 햇빛이었으면, 나직한 5월의 바람소리였으면,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포도를 걸을 때였지.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우리 상반신이 바싹 가까워졌지. 기억나? 당신의 마른 어깨와 내 마른 어깨가 부딪힌 순간. 외로운 흰 뼈들이 달그랑 먼 풍경 소리를 낸 순간. 외로운 흰뼈들이 달그랑 먼 풍경 소리를 내는 순간, 그 감동적인 공명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는 그 순간을 이대로 낭독의 발견에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아득한 시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 한강 씨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이곳에서 뵙게 되네요.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정신적인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깨다, 어깨뼈라고 쓰셨잖아요. 네. 너무나 신선한 발상인 것 같아요. 저는 사람의 몸 중에서, 그러니까 몸에 정신이 깃들여 있는 곳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를테면 눈이라든지, 아니면 얼굴의 선에 이렇게 뭐 예쁘거나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얼굴에 빛이 어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얼굴의 선이라든지 또 뒷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깨도 그런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이 어리는 육체의 부분이라서 좋아해요. 정말 그 누군가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볼 때 더 많은 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어깨라는 것도 참 내 손이 닿기보다는 남의 손이 쉽게 닿는 곳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. 네. 오늘 소개해 주신 글은 어떤 책 중에 한 부분인가요?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집인데요. 2000년에 나왔고요. 이 9개의 이야기라는 9개의 아주 짧은 소설, 아무도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아주 짧은 길이의 소설들을 모아서 한 편의 단편 소설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깨뼈예요. 네. 그 어깨뼈라는 글을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,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목소리라는 또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. 남자는 얼굴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았다.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를 좋아한다고, 연필 같아서 그렇다고 했을 때 여자는 강아지 풀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. 남자의 유일한 염려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보다 먼저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. 소리에도 참 이렇게 민감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글쎄요, 뭐 소리라는 거는 만져지지도 않고요.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우리한테 청각기관이 없었다면 몰랐을 그런, 그렇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런 것인데, 참 신비롭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특히 음악을 들으면 정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,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, 그래서 이 소리를 생각하면 항상 신비로운 생각이 들고, 또 사람의 목소리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에도 그 사람의 그 내면이 깃들잖아요. 그래서 네, 소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. 목소리가 나지막하셔서요. 굉장히 이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, 그리고 읽어주는 낭독의 목소리가 참 편했어요. 네. 네. 그 문학계의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나타났을 때 정말 참 많은 찬사를 받으셨잖아요. 아니요. 네. 정말 저는 그 검은사슴, 그리고 최근에 몽고반점, 그리고 또 아기부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그 문단의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인데,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글은 어떤 글일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에 읽을 것은 98년에 썼던 첫 장편 소설인데요. 검은사슴이라는 장편이고, 이 얘기는 의선이라는 어떤 여자를 찾아서,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 버린 어떤 여자를 찾아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, 그 여자를 사랑했던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탄광촌과 옛 화전민촌으로 그 겨울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읽을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탄광촌에서 만나게 되는 탄광사진 작가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 탄광사진 작가인 장이 어떻게 해서 이 탄광촌에 내려오게 됐는지 그걸 얘기해주는 대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산 사고 소식을 뉴스로 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. 결국은 그 사진 작가와 그 여인이 결혼을 하죠. 예. 근데 다소 좀 무겁고 슬픈 주인공들이 등장하네요. 예. 뭐 일단은 이 사라진 여자인 의선이라는 인물은 광부의 딸이고요. 네. 그리고 이 서울에서의 그 삶을 굉장히 말없이 견디다가 서서히 미쳐가는 그런 사람이고요.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 마음에 묻어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. 다 그렇습니다. 오늘 그 부분과 첼로 소리가 마음에 드셨어요?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. 예. 눈이 참 사슴 같으시고, 그리고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 같은, 때로 언성을 좀 높일 때도 있으세요? 흔치는 않은데요. 네. 예, 높아질 때도 있죠. 어떨 때 높이세요?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죠, 뭐. 예. 아들을 혼낼 때, 이럴 때도 소리를 좀 지르시나요? 예, 그래서 아들이 좀 놀라죠. 평상시에 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, 예, 그래서 좀 그렇기도 해요. 그런 면도 있으시군요. 예. 그 올해 29회 이상문학상 또 상을 받으셨잖아요. 근데 그 소설가 한승원 씨 아버님께서도 또 상을 받으셨고, 그래서 이렇게 부녀가 큰 상을 문학계에서 같이 받는 것도 참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처음 소식을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? 뭐 벌써 8개월 전의 일인데요. 기뻤죠. 그리고 예, 예, 기뻤어요. 그리고 주위 분들도 많이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요. 네. 이상문학상, 그 몽고반점이라는 작품이 워낙 강렬한 작품이어서 제가 그는 이번에는 노란과 흰빛으로 그녀의 쇄골부터 가슴까지 커다란 꽃송이를 그렸다. 등 쪽이 밤의 꽃들이라면 가슴 쪽은 찬란한 한낮의 꽃들이었다. 주황색 원추리는 오목한 배에 피어났고 허벅지로는 크고 작은 황금빛 꽃잎들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. 뒷부분은 또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작품 좀 소개해 주세요. 제가 예전에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단편을 썼었어요. 근데 한 여자가 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말 나중에 식물이 돼요. 언젠가 이 소설의 속편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뭐 딱히 그거의 뒷얘기라기보다는 이 분위기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번에 쓴 이 연작은 그 내 여자의 열매의 현실판 또는 환멸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육식을 하는,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어떤 이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그 저항의 방식으로 채식을 택한 여자가 네. 주인공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엉덩이에 남아있는 몽고반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몸에 꽃을 그리는 이런 남자도 나오고요. 그러니까 모두들 이 세계에 인간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이 소설들의 주제예요. 무엇보다 사실 저는 뵙게 되면 이름에 대한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. 강. 예, 이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신 건가요? 예, 다들 필명이냐고 물어보는데 네. 그냥 본명이고요. 예, 물강자 강을 써요. 어떠세요? 이름에 대한 그 나의 애착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. 애착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는 좀 애증이 있었죠. 그러니까 워낙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좀 놀림도 많이 받고 너무 눈에 띄니까요. 그래서 좀 싫었어요. 어떤 면에서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두 번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.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바꿔야지라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신춘문예 낼 때는 바꿨었어요. 뭘로 바꾸셨어요? 그냥 강현이라고 바꿨었어요. 강현. 네. 네. 근데 한강현 이렇게 바꿨다가 나중에 그냥 내 이름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. 강이라는 뜻은 참 좋잖아요. 그래서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죠. 강이라는 이름의 성이 또 한이기 때문에 네. 한강이 주는 또 참 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예. 어릴 때는 참 그림이 싫으셨군요. 예. 별로 안 좋아했어요, 이름이. 네. 예. 죄송한 얘기지만. 글을 쓴다는 행위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? 예, 굉장히 제가 안 듣고 싶어하는 질문인데 예, 좀 어려운 얘기고요.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결단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리고 글을 쓰려면 일단 결단을 해야 되죠. 문장을 하나를 쓰더라도. 그리고 직시를 하게 되고요. 뭐랄까 숨을 데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쓰면서 저 자신이 변하는 것도 느끼고요. 저에겐 좀 그러면서 뭔가 그러면서 그 글을 통해서 또 세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요. 그런 의미가 있네요. 그 저자 후기를 보니까요. 글쓰기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 글쓰기 탓은 아닐 것이다 라는 글을 쓰셨던데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. 네. 사는 게 더 힘들어요. 네. 사는 게 훨씬 더 힘들고요. 글 쓰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소리를 주고 또 세상과의 통로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충일감이라고 할까요? 충만감이라고 할까? 그런 걸 주고 자유 같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. 여기 뭐 자유니 충일감이냐 하면 좀 이렇게 오히려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그 느낌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네, 글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요즘은 워낙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일이 어쩌면 조금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?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. 글 쓰는 일, 그만의 매력이 또 분명히 있죠. 일단 저는 인간한테 영혼이 있다고 믿거든요. 저는 종교는 없는데요.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상 매체에도 영혼이 담기죠. 좋은 영화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. 근데 글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영상 매체에 비한다면 그냥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캐내와도 괜찮잖아요.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읽는 사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자면 아무리 화려한 이런 영상이 펼쳐지는 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학의 몫이라는 게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. 네. 네. 앞으로 네.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. 네. 궁극적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?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소설이 저예요라고 딱 내밀지를 못하겠어요. 오히려 앞으로 쓰게 될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소설이 저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. 네. 글쎄요, 뭐 딱 어떤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살면서 변화하면서 제 글도 계속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까 영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라건대는 영혼이 깃든, 그러니까 영혼이 불어넣어진 그런 소설을 쓰면 좋겠고요.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따뜻한 영혼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한강의 글을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시를 쓰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오늘 시 한 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오늘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글이에요? 이거는 제가 지금은 6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요. 네. 아들이 3살 때 같이 바닷가에 갔었는데 아이가 하얀 돌하고 조개 껍데기만 보면 그거를 줍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오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썼던 시예요. 아들에게 네. 주는 네. 네. 그 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교회계 2002년 겨울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?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.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. 마치 내가 그 어떤 것,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.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.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. 저 번쩍이는 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성장,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, 색색의 알 같은 순간들을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두는 일뿐인 걸. 괜찮아. 아직 바다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. 우리를 쓸어가기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. 흰 돌과 조개껍질을 더 주울 테니까. 파도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. 까끌거리는 모래를 털며 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